미스터 블루가 일본 아마존 웹툰 서비스 아마존 플립툰의 웹툰을 독점 공급합니다. 로맨스 장르 11개로 약 400화에 달하는데요. 미스터 블루는 다양한 장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 4조 원 규모의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웹툰주들의 흥행으로 이어질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가 일본 웹툰 시장에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과 미국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웹툰 시장, 과연 관련주들의 호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번에 웹툰 네. 관련해서 이영재 전문가님이 설명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쪽으로는 전문입니다. 네. 왜냐면은 어렸을 때 그 디즈니 만화동산 그거 보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 KBS1에서 나온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나오는 뒤에 있는 만화 그 중에서도 이제 녹색전차 해무수가 거기에 나왔었는데 두 분 같은 걸 좋아하시네요. 아 근데 녹색전차 해무수는 사실 네.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만화 하면은 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사실 네. 주쌤도 고등학교 애니고를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정도. 그만큼 네, 만화를 좋아했는데 네. 네, 집에서 애니고가 너무 멀다고 통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도 만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웹툰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발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는데 규모 자체가 지금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의 한 7조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4조 원가량이 이미 지금 디지털 만화 시장이 계속해서 개화되고 있고 발전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그 점을 파고든다면은 충분히 저는 웹툰 쪽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웹툰을 또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나 간편하죠. 예, 집에서 자기 전에 한 편 보고서 뚝딱 잘 수도 있고요. 또 웹툰 쪽은 계속해서 유료화도 가능한 게 미리 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키 굽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이제 5편 네. 주쌤은 거의 많이 부어보셨나요? 네. 항상 자기 전에 네. 미리 보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무료로 보는 회차보다는 네. 유료로 쓰는 회차가 이제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저도 예, 정말 그 소비하는 주 소비층으로서 웹툰 시장 이거 정말 성장세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웹툰이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스터 지금도 장기 연재하고 네. 있죠. 짱구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입학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명탐정 코난 역시도 예, 역시나 네. 신이치가 안 됐고요. 네. 그나마 제가 올해 봤었던 만화 중에서 완결이 나서 근데 시즌2가 지금 진행 중인 또 만화가 있거든요. 나루토라고. 이제 나루토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보루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화 쪽에 얼마든지 이 지적 재산권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웹툰 중에서는 시즌 1, 2, 3 지금 흥행해서 성공했었던 만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라는 만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는 이제 저승편, 이승편, 그리고 이제 신화편까지 해서 세 종류가 지금 시즌3까지 다 나와서 영화까지도 천만 관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화 시장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일본 또 우리나라 미국 시장까지 다 합해서 한 15조, 14조에서 15조가량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웹툰 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큰 이제 만화 시장, 거기에서 이제 영상물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콘텐츠 시장까지 간다면 이 콘텐츠 시장은 그 규모 자체가 3,100조 이상의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웹툰이 지금 최근에는 영화화, 드라마화가 너무나 활발하게 잘 돼 있고요.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계속해서 영화관 상영할 수 있고 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해외 OTT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만든 이런 이제 웹툰들이 영상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웹툰 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예,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또 특히나 지금 미스터 블루가 일본 쪽에 이런 아마존 시장에 웹툰 진출했다는 거는 이제 시장 규모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반영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와, 무궁무진한 세계 속에서 어쨌든 시장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웹툰을 사랑하는 게 여실히 느껴질 그런 분석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도 질 수 없죠.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이제 뭐 네. 말씀드렸다시피 웹툰의 성장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만화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방들 지금도 만화 대여점은 있는데 거기 가서 있는 만화 대여점들이 있는데 옛날엔 정말 많았거든요. 동네마다 만화방들이 있었는데 웹툰 시장의 성장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성의 만화 시장의 소멸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멸됐기 때문에 이게 웹툰이라는 장르로 편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는 만화방들 고전적인 이제 극화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만화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진출까지 한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산업 중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너무 쏠림이 심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벌집에서는 항상 막내아들, 큰아들, 큰딸, 막내딸 이런 쪽이 회기물. 회기물이 한 만 편, 2만 편 중에 회기물이 한 19,5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 회기 있으면 좋겠어요. 회기물이나 네. 또 갑자기 어디서 레벨업이 돼가지고 꼭 어디든가 떨어지면 레벨 창이 떠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 만화가 다양성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이 편집자들이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소년 챔프나 이런 주관자들이 되게 많은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원피스가 유행할 때는 다들 아침에 첫 페이지가 배고프다로 시작하는 그 페이지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화가 안 돼 있고 유행에 따라 가지고 너무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확 죽는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우려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작들을 볼 때마다 또 회귀하면은 피로감이 몰려와요. 적고 조금 받다가 또 회귀하면 또 적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웹툰 작가들의 각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둘째는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야설록이나 황성 또 하승남 이런 분들 과거에 그 컷체를 만들던 이제 무협 만화를 많이 그리던 분들인데 최근에 이현세 씨 같은 경우는 새로 작품들을 웹툰 창에 연재할 때 색을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연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미스터 블루에서 IP를 가지고 있는 하승남이나 야설록 씨 같은 경우, 황성 씨 같은 경우는 과거의 작품들을 그대로 그냥 눌러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 좀 작업을 하셔야지 미스터 블루가 진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의 일환화가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래도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두 전문가님 모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선별 한번 해볼 텐데 주식와이프님께서 바라보시는 웹툰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화제가 됐었던 미스터 블루 먼저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미스터 네. 블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내에서 지금 무협 장르 점유율을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하고요. 또 국내 최대 무협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미스터 블루를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똑같죠. 이 무협 만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정 팬층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체 결제 비중이 높아서 그 플랫폼 내에서의 그런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실 이 웹툰 작가들, 웹소설 작가들 중에서도 스타 작가들을 섭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협 쪽에서도 이제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작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다 인수를 해서 작품 활동을 계속 연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본다면은 일단은 캐시카우가 안정적이고 또 그 상태에서 지금 일본 쪽까지도 진출 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터 블루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미스터 블루가 이제 11월, 12월, 1월 달까지 해서 주가 상승률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만화진흥법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오늘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세에 나와주는 거 보니까 다시금 이제 추세 전환에 이제 가능성은 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 주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월봉상 엔자파동으로 한번 지금 눌림 이후에 반등 구간 지금 앞두고 있는 기술적인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는 십자캔들, 도지캔들로 지금 현재 형성 중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 구간에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2600원 선대만 뭐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 높으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4300원 이상은 당연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산업군의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좀 더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키다리 스튜디오. 저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에도 틈틈이 제가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보곤 하거든요. 그만큼 좀 재밌게 제가 또 보고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니치 장르라고 해서 좀 이제 특이한 장르물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장르물은 또 역시나 무협 장르처럼 특정 이런 고객층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캐시카우 단단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웹툰 플랫폼이 지금 다양하거든요. 봄툰부터 시작해서 레진 코믹스, 델리툰 이런 것들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장르 같은 경우에도 특성상 트래픽 대비해서 결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주요 성장 전략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M&A를 좀 공격적으로 이런 콘텐츠 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 바로 북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에 봄툰 인수하고요. 2019년도 키다리 ENT 웹툰 제작 스튜디오가 프랑스 웹툰 플랫폼 델리툰 등 이제 레진 코믹스까지 차례대로 인수해왔고 또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다우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지금 계속 외형 확장 중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외형 확장이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과거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00억대였었는데 이번 연도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은 2000억까지 이제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영업 이익 역시도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액적인 부분들이 실적에 일단은 뒷받침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기술적인 이제 구간으로 봤을 때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거래량이 지난 하반기부터 틈틈이 툭툭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 중인데 기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쌍바닥 한번 형성하고 저항 구간 지금 다시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쌍봉 형성하고서 눌림 나왔거든요. 근데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추세 전환 움직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스터블루가 약간 조금 떠있는 상태라서 불안정하다 하신다면은 키다리 스튜디오를 공략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7,300원대에 지금 전저점 이제 저항 구간 명확히 지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제 용이한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차피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구간 올라오더라도 만 원대 구간까지 주가 상승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핑거스토리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핑거스토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웹툰 서비스 플랫폼 이제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핑거스토리 역시도 매년 매출 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설립한 플랫폼 업체고요. 무협 액션 장르인 이제 온라인 웹툰 플랫폼 무툰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로맨스 웹툰 서비스 플랫폼인 큐툰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웹툰 쪽 관련된 이슈들 들어올 때 딱 타이밍에 맞게 저는 상장을 했다고 사실 보고 있고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실적 성장세가 뭐 아직까지 뭐 비약적으로 크게 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하게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미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산업의 성장과 궤를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주가 움직임이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핑거스토리 기술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월달 구간 이후로 지금
지금 낙폭 구간 2개월 정도 이상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낙폭 과대 구간, 지금 낙폭 구간에서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 바로 아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다시 한번 더 붙어주는지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매매 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심 정도는 가져보시는 거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6,7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현 구간에서 단기 반등 나오시 9,000원 구간대까지도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9,000원 이제 이상의 구간을 좀 노리면서 가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지금 미스터 블루부터 키다리 스튜디오, 핑거 스토리 이 세 종목 분들은 여전히 좀 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정말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련 산업 성장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